안녕하세요. 사루엔입니다. 오늘은 저널북 투어 영상입니다. 저의 세 번째 저널이고요. 커버는 손바느질로 퀼팅해서 만들었고요. 여러 종류의 종이를 섞어서 만든 수제 저널이랍니다. 이렇게 라벨도 붙였고요. 이번 저널은 2019년 3월 30일에 시작해서 10월 26일에 끝났네요. 7개월 정도 걸렸는데 생각보다 오래 걸린 것 같아요. 다른 스케치북에도 동시에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는 하지만 확실히 더디긴 하네요. 맨 앞은 워터포드 러프인데요. 300g에 코튼 100%예요. 확실히 러프는 펜으로 그림 그리기가 어렵더라고요. 표면이 울퉁불퉁해서 펜선이 매끄럽게 나아가지 않아서 펜을 많이 쓰는 저한테는 잘 안 맞는 것 같았어요. 하지만 코튼 100%에 300g이라 물감 쓰기에는 아주 좋아요. 그 다음은 아마트루다 러프인데 이건 250g에 코튼 100%예요. 아마트루다 종이는 전반적으로 부드러운 편인데 아무래도 러프라서 펜 쓰기에는 무리가 있었어요. 특히 만년필이나 딥펜은 잘 뜯겨서 그림 그릴 때 조금 힘들더라고요. 그 다음도 역시 아마트루다인데 스무스이고 300g이에요. 역시 코튼 100%고요. 300g인데도 종이가 엄청 부드러워서 전혀 부담스럽지 않았어요. 펜이나 물감 모두 잘 받아줘서 진짜 좋더라고요. 그 다음은 띤또레또인데요. 350g에 수채화 전용은 아니었지만 물감 사용하기에는 전혀 무리가 없었어요. 펜그림 그리기에도 좋았고요. 다만 종이가 너무 빳빳한 게 흠이라면 흠이고요. 연한 베이지색의 종이는 라이싱 판화지인데 245g짜리였지만 물을 머금어주지 않아서 물감 사용하기에는 다소 어려웠고요. 펜으로 그림 그리기에는 꽤 괜찮았어요. 마지막 까만 종이는 시리오 블랙이라는 건데 185g에 광택이 없는 종이에요. 여러가지 색깔의 펜 그림 그릴 때 사용해 보려고 함께 넣어서 만들었었어요. 이제 맨 뒤에 붙인 스티커는 제가 그렸던 그림을 라벨지에 프린트해서 만들어 본 건데 요게 꽤 마음에 들더라고요. 이번 저널은 제가 여러가지 종이를 사용해 보고 싶어서 실험적으로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. 이렇게 여러 종이를 사용해 보니까 다음번에 만들 때는 어떻게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조금은 구체적으로 잡히는 것 같았어요. 다음번엔 새 저널로 만나 뵐게요. 감사합니다.